아이들 낯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완전 저 왜 미역을 못까요? 생으로 시작합니다. 생.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아니 미션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지? 네, 박수 주세요. 네. 아니 유치원도 생각 안 하고 유치원도 또 쪼아쪼아 써보시지 매일매일 뭐 이렇게 네, 가정 중심 네, 생활기록도 있어요. 아 생활기록도 있구나. 네. 아, 생활기록인데요. 이게 저는 선도규정 생활규정보다 생활기록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두 가지 무기가 생활규정하고 생활기록부가 있다면 뭐가 더 강력하냐. 저는 절대 꼭 생활기록과 강력하다. 왜냐? 생활기록에 가는 나쁜 소리 있었던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써준다. 그럼 이제, 아유, 그렇지 않으면 밥을 죽게 되는데, 우리 생활기록을 거기다 또 써줘? 써내라는 것만 써주기도 바쁜데.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제가 생활기록도 저기 영상 오늘 만든 영상인데요. 생활기록을 뚝딱 입력하는 툴. 구글에서 이 손글씨를 이미지로 구글씨에 조금 되고 글자가 다른데 텍스트로 만드는 기능이 있죠. 이미지로 로 많이 쓰는 음성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생활기록부를 뚝딱 입력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글에서 맨 오른쪽에 이 단추를 누르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항상 왼쪽 주머니에 수첩,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제 근데 구글에서 이 글을 바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기능이 있어 버리니까 이거 쓰는 게 자체가 입력이야 이제는. 근데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주번 학생을 도와 책상을 제가 생활기록에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저런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저거는 사연이 있는 생활기록인데 우리 반 반장애가 외동딸이어서 누구를 배려하거나 이런 것이 참 부족한 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랑 같이 가려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책상 줄을 맞추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면 보이는 거, 그거를 생활기록에 입력을 해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계속해서 친구들 배려하라고 애쓰고, 다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첩에서 쓰고, 아까 구글에서 불러왔더니, 발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주변 학생을 도와. 근데 이게 뭐냐면 주번이란 말을 얘가 스스로 뭐라고 인식했어요? 주변이라고 AI입니다. 주번이란 말보다는 뭐가 더 어울려? 주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본 거예요. 주변.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멘토링 학습을 동료 멘토링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멘토링을 하는데 수시로 또 적어줘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그 짝을 지어주면 수학 멘토링, 영어 멘토링, 사회 멘토링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멘토링을 하러 오시면 재빨리 또 수첩에다 적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적어서 보고서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 지금은 그냥 하고 바로 밑에 한 글자도 틀리더라. 10월 20일 아침 5시 경에 매일 TV 수학 문제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그냥 수시로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실 뒷문 유리가 깨지자 솔선을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정말 사소하죠? 근데 제가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 뭐라 치읓지읒.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 정답? 아니네요. 정답이네요. 네,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자. 놓치지 않거든요. 그걸 수치로 생활, 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학교의 생활을 기록한 거야. 너희들 인생의 한 대목이야. 다 적어줘. 긍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생활 기록부를 애들 볼 수 있게 편지를 이렇게 담아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하지만 애들도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구나.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생활 속의 문제더라.